오늘이 필리핀의 두 번째로 큰 명절이에요. 한국이 이제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듯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면 이제 가족과 함께 어울리고 예, 노는데 저희는 여기 있으니까 없잖아요, 가족이. 이미 이제 한 판 버렸습니다, 여기 지금 와서. 이제 저녁 먹느냐고 카메라를 굉장히, 우리 여기 온 지 지금 거의 2시간. 아니, 1시간 반 정도. 이제서야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전에, 보신 분들은 반가운 얼굴이 되실 텐데, 이분께서 이 외로운 명절, 혹시라도 허벅지를 찌르고 계실까? 저희 가족이 왔어요. 저녁에 갑자기 약속을 만들어서. 누군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짜잔! 제 애인이에요. 결국은 허벅지를 찌르기 쉽지 않아서. 네. 아, 이게 결국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결국은 뭐 내 허벅지도 보여주는. 내 허벅지를 찌르느니 네. 이 친구가 내 애인이거든요. 난 얘랑 사니까 뭐 다 알다시피. 혼자 사는 남자들은 얘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분. 우리 또 형님이 직접 또 손수 만드신 도가니. 도가니. 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딨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쉬워요? 저는 쉬어도 못하는데. 도가니가요, 저 SNR을 내가 사왔는데 이게 1kg에 한 350피스 밖에 안 맞나요? 1kg? 그거밖에 안 가요. 우리 또 한국에 계시는 또 우리 연배분들의 사장님들, 50대의 싱글남들은 과연 이 필리핀에서 어떻게 이 외로운 밤을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버티고 계실까가 또 궁금할 수도 있걸라. 아, 그치?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아니, 아니, 근데 그게 허벅지를 찌르고 사느냐? 예. 허벅지 안 찌르고 살 수도 있지. 나처럼 이렇게 애인을 그치. 두고 살면 입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거고, 근데 뭐. 근데 저희가 아까 올 때부터 이게 네.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네, 여기 좀 비춰봐요. 아, 저의 기본. 아니, 기본 안주. 맥주 세 병에 마른 안주 하나가 옛날에 우리 그런 기본 안주였잖아요. 아,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요거 대병, 이게 1리터거든요. 이게 그란데 1리터 하루 세 개 기본. 하루 세 개. 이 정도 먹어줘야지. 필리핀 살면서. 나는 얘 때문에 사는데 내 애인인데.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매일요? 거의 네, 매일? 네. 얘가 내 애인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얘도 날 안 버리지. 아, 얘가 어떻게 사장님을? 아니 그럼 형, 아니, 형님 솔직히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잠시만 형님, 솔직히 그럼 진짜로 매일 이 그란데를 네? 한 세 병 정도 드세요? 네? 저 뒤에 또 병 많잖아. 너 그, 알잖아. 야, 강상 너 알잖아. 아니 솔직히. 잠깐만. 아, 왜 매일 세 병씩 이 밤이 아, 길고 외로워서 아니면 왜? 삶의 방법을 찾았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밖에 나가서 싸들어 다니고 술 처먹고 돌아다녀야 돈 밖에 쓰는 거 없어. 그러면 술집 유흥가 쪽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생각은 뻔해요. 나도 경험이 있었겠지. 왜 없었겠어? 있지요. 뭐 알다시피 내가 여기 경험이 몇 년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이 나한테 되게 중요했어. 이게 팬데믹 기간에 많이 얻었지. 그러면 그때부터 아, 결국은 다 소용없는 거야.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 거고 나도 나의 목적은 나는 술 먹고 즐기려고 한 건데 그 사람들은 금전적인 걸 원했고 막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근데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터득한 거고 얘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나도 수업료 많이 냈어. 수업료라는 건 지금 얘기한 거 바깥에서 싸돌아다니기도 했겠죠? 안 했겠어요? 했죠. 너무 제시가 여자분인데. 너무 진솔한 근데 이건 뭐 자르든 나르든 자르든 진실한 거죠. 이게 진실한 거. 아예 해봤지. 근데 다 소용없어.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뭐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한 번쯤 가끔 이렇게 툭툭 나도 찔러는 봤죠. 그렇다고 내 삶이 그쪽으로 아 두 분 아시잖아. 우리 되게 친하거든요. 친하냐? 네. 그쪽으로 멀리 가진 않아. 내가 네, 그럼... 가서 이렇게 툭툭 쳐보기는 했는데 네. 아닌 거야. 그래서 나의 원래 삶 왜 나는 또 FM이잖아 사실. 얘가 나의 애인이라고 말을 하잖아. 차라리 얘가 훨씬 편하고 좋아. 근데 이제 필리핀도 저녁은 한국만큼 화려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고 여기로 오셨을 때 저녁을 보람차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잘 보낼 수 있어요? 한국의 화려한 거는 20대 젊은이들한테 화려한 거고 웨스턴 피플들이 웨스턴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나라 50대, 60대 같이 즐기는 거죠.
그거 많지. 그치, 많죠. 아, 가서 뭐 춤을 추어, 막 이게 아니고. 영화에서 나올 수 있는 바 개념의 작은 것들 많죠. 거의 외국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 그거 나 나중에 다 소개시켜. 아니 왜 그거 왜 왜 왜 아 그 왜 그걸 저한테 소개를 시켜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아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우리는 관광 한국 분들이 관광을 오면 막판 관광지만 움직이잖아. 근데 정말로 이제 은퇴해서 사는 지금 은퇴 얘기하는 거예요. 은퇴해서 사는 사람은요. 아유 반대암 다음 반타얀 말라파스쿠아 반타얀 저 밑에 뭐 오슬로 많이 살아요. 여기 세부 한 3만 그러면 여기 뭐 7,107개 중에 한 사람이 사는 게 한 4,000개 되지 않을까? 네. 어! 저 노랑머리 코 큰 사람들은 다 가서 살아. 반타향 가봐라 반타향. 아, 가봤잖아. 반타향 가면 그 조그만 리조트는 전부 다 유럽인들이야. 그러니까 형님은 외로우세요? 안, 외로움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죠. 사실 외로움 느끼죠. 느껴요. 나는 자연인은 산 속에서 들어가는 분들 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똑같이 느끼죠. 난 외로움 느끼죠.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기 싫다고 여러 사람 똑같이 만나잖아요. 하, 이거 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어떤 방향하고 좀 달라. 그러면 그런 데서 부딪히면서 내가 사실 뭐 적다고 표현하긴 그런데 아니야 나 혼자 살래 하고 내가 스스로 스텝백을 해버리는 거지. 저희 나이 때 됐을 때 해외에 나왔을 이쪽 특히 필리핀이 온다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추천한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한다. 필리핀. 아, 내성적인 분들이 차라리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는 솔직히. 내성적인. 네. 저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사람 만나고 난 사람 만나서 술 먹고 어디 가세요? 가서 물고기 잡고 막 어울려서 하나라도 뭐 있으면 나눠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 촌놈 스타일이란 말이야.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어디가 밥 먹을 때 있으면 쫙 부른단 말이야. 그 사람. 어른들이 가르쳐준 거지. 근데 가르쳐줬다면 타고나는 거죠. 그러한데 여기는요 그랬다가는요 쪽박차야. 알잖아. 여기는 옆에 사람 챙기고 저 사람 챙기고 다 그러잖아.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유. 그런데 사람들이요 여기를 너무 쉽게 봐요. 그러면 여기를 쉽게 보는 사람들을 낚으려고 하는 어망을 딱 치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여기요 쉬운 나라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훨씬 쉬워요. 여기 엄청 어려운 나라예요. 왜? 주변에 독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 강소장이나 우리 제시나 알아. 우리는. 이런 얘기가 두 분들 입에서는 나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걸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씨. 아 형님 채널에서. 끄지 마, 끄지 마. 형님 채널에서. 나이를 먹었다는 거는 그냥 집에서 밥 세끼 챙겨 먹고 아무도 사람 안 만나고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여러 경험을 통했다는 의미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바뀌죠. 당연히 바뀌죠. 바뀌죠.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가졌던 마음 50대 때 또 다르죠. 많이 다르죠. 엄청 다르죠. 이게 무슨 철학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이고. 여기 특히 필리핀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사람보다 정말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죠. 외국 생활은 그 다양함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함축했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뭐 무슨 남들은 그러고 그 중에 너도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처럼 서로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는 사람만 만나지. 힘들잖아. 알잖아. 그게 나를 지금까지 혼자 있게 만드는 거였어. 근데 지금 그걸 놓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단점이 있는 사람이죠. 이제 형님도 서서히 이제 올라오시고 계시고. 아니야 난 가면 또 먹을 거야. 야, 네. 아 이거 형님 이거. 쥐가 여기 레드호스 하나 더 갖다 놓고. 아 형님 이거 비교 좀 해주시죠. 자 이거 비교 좀 해주세요. 왜? 이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얘기한 필샘 맨날 이제 필리핀 1890몇 년이나 1894년부터 스페인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필셋 대표형 1리터짜리인데 이거는 4%짜리인데요. 아 이게 5.9%야. 근데 이게요 4% 5.9%는 맛도 이거는 완전 소맥이에요. 똑같아. 우리 소주 한 병에 맥주 컵에다가 소주
한 7억 따라가지고 네. 이렇게 맥주 따르면 딱 그만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그거와 똑같은데 취하는 속도도 똑같아요. 저 알코올 농도 5.9%. 얘하고는 저는 얘는 뒤끝이 있어요. 그냥 내가 어저께 아침에 일어났어. 그럼 내가 어저께 뭐 했지? 이거 혼미하고 소맥하고 똑같으니까 소주하고 맥주하고 타서 먹으면 느끼는 그 다음날 느낌하고 똑같아요. 아, 좀 이거 혼미하게 만들어요. 예, 레드호스. 근데 내가 그거 애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야 어디 가서 야 필센저 필센저 하니까 자기네들은 필센보다는 레드호스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트렌드가 바뀐 거야. 이게 약간 독하니까 먹고 빨리 취하는 취하고. 것도 있고 젊은 애들은 강한 걸 좋아하니까 나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실제 젊은 애들 몇 번 물어봤어. 똑같이 필센은 올드 스타일. 이게 뉴 제너레이션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때는 산미겔이었는데 네, 우리는 무조건 산미겔이거든. 젊은 필리핀 젊은 취향에서는 레드호스를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 아, 필리핀의 명절 중 하나 부활절에 저희도 좀 가족처럼 많이 떠들었습니다. 웃고 즐기고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그런 걸 같이 모여서 느끼니까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랐어요. 벌써 9시 넘었어요. 저희는 이제 하루가 마무리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힘차고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세요. 여기는 콜린우드. 그렇지. 마탄 콜린우드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 Hello, nice day.